안녕하세요. 다이브 왔습니다. 며칠을 소나기 소식이 있다가 소나기는 안 오고요. 오늘은 아마 올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아, 배풍동 꽃인데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부산 쪽에는 그 비가 억수로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한 방울도 안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이제 막 떨어집니다. 얼른 찍어야 될것 같아요. 비 소식이 있을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화분이 이렇게 죽어가지고서 이렇게 꽤 많이 나왔죠? 보니까. 풍로초 죽은 거, 세 아이. 그 다음에 나머지, 둘, 넷, 여섯, 여덟, 10개나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다육이가 많이 지금, 죽고 있어요. 저도 한 대여섯 개 죽은 것 같아요. 자, 꽃은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는데, 비가 또 오면 좋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죠. 요런 가엽이나 막 이런 야생아들은 비가 오면 너무 좋아하겠죠? 너무 지금 막 메말랐어요. 그런데, 다육이 또 바위소리 조금 걱정입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올때 비를 맞추는 거 괜찮아요. 비 맞고 차광만 잘해주면 괜찮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비올 때마다 5월달에 6월달에도 계속 맞았어요. 여긴 차광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비 끝나고 나서 제가 우산으로 차광을 해주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쪽 부위에도 좀 죽은 아이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데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통풍도 중요하고 차광도 중요하고 비그 거치고 나서 차광하고 통풍하고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광이 잘 되는 데는 괜찮겠지만, 차광이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노지에 있는 바위솔도 어쩔 수가 없고, 또 비를 맞는 경우가 또 어쩔 수도 없고, 그죠? 비를 안 맞게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차광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랄게요. 송엽구비 오늘 3일째인데 요게 뿌리로 요렇게 심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끊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일부를 제가 꽂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 뿌리가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꽃이 오고 있고, 뿌리가 끊어진 거는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비는 제가 안 맞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젖어 있어요. 지금 그 저기를 했을 때 물을 흠뻑 줘 갖고 마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제 아침 영상에서 요거 해준 것도 꽂아야 되는데, 대림마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꽂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대림마사를 좀 구입해갖고 와서 꽂아야 될것 같아요.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여름에 분갈이 안 한다고 제가 재료를 안 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슬슬 흙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겠죠? 저도 마사 떨어진 지가 5월 달에 떨어지고서 혀태 대립이 없어서 이런데 중립을 막다 쓰고 있어요. 근데 중립도 다 떨어지고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분갈이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황금마사가 아주 물이 엄청 고픕니다. 요 휴케라 제가 다 털고 지금 분갈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비 오고 나면 잘 활착이 될것 같은 생각입니다. 아, 전부 다 물이 고파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복내 꼬리풀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반을 제가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꽃대가 새로 올라온대요. 다시. 그래서 반 틈은 일단 이렇게 보고 반 틈은 이렇게 잘랐습니다. 저는 요새 그
장소가 좀 용이해서 이렇게 이렇게 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토양살충제라고 있어요. 그 토양살충제하고 그 EM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놔둬요. 이렇게 해놨다가 제가 쓰는 편이거든요. 이제 요런 거는 채로 튀고 요런 건좀 이제 섞어서 이렇게 간엽이나 이런 거 분갈이 할때 써요. 다육이 같은 거 요런 거한 데서 나온 것이나 이런 게 이렇게 해놨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대신 저는 이제 상토가 안 섞여 있어요. 거의 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거의 마사입니다. 이렇게. 마사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토가 이렇게 섞인 거는 그한 3개월 지나고 나면 그 부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스도 나오지만 열도 나와요. 그래서 그 식물들이 고사를 하게 되는데, 웬만하시면은 상토 말고 원해용 용토를 사용을 좀 하시고, 상토를 해서 쓰신 거는 좀그 햇볕에 바짝 말리든지 아니면은 그 나오면은 그 어느 유튜브님이 쓰시는 팔팔 끓는 물을 좀 소독을 이렇게 부어서 소독을 해서 말려서 간엽 같은데 다육이 한 데서 나온 걸 간엽 같은데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버리기도 참 어렵잖아요. 요즘은 흙 버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비올때 비를 좋아하는 다육이 있어요. 그런 거는 비를 좀 맞추세요. 그러니까 너무 다육이도 너무 쪼글거려가지고 정말로 물을 줘야 되는 다육이 있죠. 그런 거는 비를 좀 서너 시간 맞춰갖고 탱탱하게 편 다음에 선풍기를 틀어주세요.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어준 거는 거의 괜찮아요. 지금 저기 보게 되면은. 그리고 요런 메아바이솔 요런 건또 물을 좋아하거든요. 다 똑같은 날 했는데 물을 안 주나이, 물을 먹고 자라나이, 비올때막 물을 많이 주나이, 물을 안 주나이, 물을 안 주나이, 자라는 게다 다르죠. 이렇게 다릅니다.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물을 좀 주시고 너무 바짝 마른 아이 있죠. 그런 아이들도 물을 좀 주세요. 물을 주시고 나중에 그 저기 에어컨 아래나 선풍기를 틀어주면 괜찮더라고요. 채송화도 허드레지게 폈는데 제가 이렇게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른 거는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다시 이제 꽃대가 또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많이 잘랐습니다. 이렇게 커팅을 좀 하고 나면 이 채송화가 여기는 일부 그냥 놔뒀잖아요. 이제 꽃이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자르고 나면 꽃이 또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송화를 좀 자르고요. 비가 떨어지니까, 기습적으로 막 떨어지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하시는 낙지다리 그 꽃인데, 펴봐야지 알것 같아요. 붕꽃입니다. 쪽두리꽃이요? 아이고, 나비가 날라와서 오늘 오전에 계피가루를 죄다 뿌려놨는데 헛일했습니다, 제가. 생명토에 작년에 여기 심어놓은 어파인 바이솔인데요. 5, 6월 달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약간 좀안 좋다가 요새 굉장히 이렇게 잘 요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런 자생종 바이솔은 역시 뭐잘 요렇게 자라고 있죠. 그렇지만 저런 바이솔도 관리만 잘하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좀 그늘이 져서 죽은 게 많은데요. 여기 좀 보세요. 몽골 바이솔. 요거 피핀 바이솔인데 여기에 새딸이 좀 검어서 그렇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오는 비다 맞고 요렇게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루즈 바이솔이에요. 요쪽은. 요거는 피핀이고, 이게 대충 보면 비 맞고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카카룸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피핀 바이솔, 주얼리 바이솔,
산탄강 존바이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기아장에서 작년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지에 자라는 아이들이 깨끗하진 않아요. 얼굴이 이거 좀 보세요.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차강도 안 해주고 비가림도 안 해줬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시름 삼아서 아예 차강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강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와, 갑자기 여기도 많이 쏟아집니다. 비 저기 오고 난 다음에 비 맞힐 아이들은 비 맞히시고 꼭 선풍기 틀어주시고요. 비 안 맞히는 아이들은 뭐 차강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비를 맞히는 아이들은 비 그치고 난 다음에 한낮에 아침 10시에서 오후 한 3시 정도 그 햇볕을 꼭 차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와, 많이 옵니다. 비가요.